하나님이 첫째,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 그러는데 이 영은 천사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 중에 이제 악령이 되어버린 천사들이 있어. 악령이 되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악령이 되었다는 말은 영은 영인데 악한 영이 됐다. 악한 영이란 무슨 영일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다. 조건적이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영을 악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령은 하나님 편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이래서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란 영인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인간은 만질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이 물질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왜 창조했다고요? 사랑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역시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뭐 강아지도 저를 사랑하지만은 사실 강아지한테 맛있는 거 주고 애들 잘 씹어먹고 그러면 이제 쓰다듬어 주고 강아지는 또 핥아주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낸다는 거는 그 사랑 없이 지나는 겁니다. 그렇죠? 진선미 없이. 시간이 가야 되는데 진선미가 없는 시간이 간다. 사랑이 없는 시간이 간다. 라는 것은 그 참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하나님도 만질 수 있고 그렇죠. 볼 수 있고 눈에 보이고 그런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 존재가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 속에 넣어주는 역할. 이 천사인데 그 천사들 중에 최고의 천사가 있어요. 그 최고의 천사가 루시퍼라는 천사예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루시퍼. 영어로 하면 루시퍼. 루스라는 것은 빛을 뜻합니다. 빛. 빛이 뭐예요? 빛은 에너지죠. 그렇죠? 그리고 빛은 진리의 빛, 우리가. 또는 빛은 사랑의 빛.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생기가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또 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for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떻게 반사해 준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천사들이 그 빛을 우리 인간들에게 비춰준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유전자는 켜지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뉴스타트에서도 악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어떻게 선택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역할은 이제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나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의 자유를 주신다? 네, 이 생각의 자유, 의지의 자유를 주신다. 즉, 우리들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네요. 자, 그것은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나 인간들에게 강제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나의 생각만 따라야 돼. 너희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어. 이런 식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식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요? 조건적 하나님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만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 그건 조건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생각대로만 잘, 말 잘 듣고 순종을 잘 하면 내가 복을 줄 거고, 만약 내 생각대로 안 따르면 너희들은 뭐예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지금 우리의 생각은 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속았다, 이 말입니다. 왜 조건적 사랑이 있게 되었는가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천사들에게, 그리고 또 인간들에게 이 생각의 자유, 그거를 의지의 자유 또는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이거죠. 또는 하나님은 인간을 또는 천사를 자기 말만 듣는 노예로 취급하지 않겠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러면 훨씬 편할 텐데. 그렇죠? 혼내주면 말 듣잖아. 무서워서.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식는다, 이 말이야. 사랑이 식는다. 네. 그렇죠. 사랑이란 것은 서로가 자유롭게 가져야 돼. 자유롭게 줄 수도 있고 자유롭게 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남자가, 돈 많은 남자가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너 내 시킨 대로만 해, 알겠어?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런데 내 시킨 말은 어떻게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내가 두드려 팰 거야. 이제 그런 거는 동양식이지. 미국만 봐도 가도 그런 거는 상상을 못 해요. 아시겠죠? 왜 그래요, 미국은?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맨 처음에 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위 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 이런 것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정신이에요. 옛날에는 이 세상에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이 세상은 다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체계니까. 백성들은 어떤 존재에 불과했게? 왕의 소유래니까요. 그 왕국에 태어나면, 내가 어떤 그 왕국에 태어나면 나는 그 왕의 소유야. 그래서 왕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다라는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그래서 고생하면서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 세워서 드디어 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해야 돼.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누구의 소유야? 왕의 소유야. 어느 왕? 영국의 조지 1세인가 그 왕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왕의 소유가 되기 싫다. 우리는 영국의 통치를 받기 싫다. 왕의 통치를 받기 싫다. 그래서 영국 왕이 미국에다 군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한 게 미국 독립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독립전쟁. 그래서 독립전쟁에 어떻게 이겼어요? 그 미국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영국을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줄게? 프랑스가 도와줬어. 네. 왜 프랑스가 도와줬을까? 프랑스하고 영국은 맨날 원수지간이야.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하면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짝짝꿍하면 영국을 견제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 프랑스 이제 이 나라들이 미국을 도와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기적적으로 독립전쟁에서 승리해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별하게 탄생한 나라. 이 세상 처음으로 왕하고 전쟁을 붙어가지고 그 왕을 이기고 시민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귀족들도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농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전쟁쳐서 이긴 거야.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되었어. 독립선언문에 뭐라고 시작하는가요? 우리 미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동등한, 평등한 권리를 가졌다고 믿는다. 와, 이거는 이때까지 이 세상 역사에서 들어본 일이 없는 말. 그 말이 어디서 나올게?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동등하게
취급한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소위 민주주의라는 것이 탄생한 거야. 세상에.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국민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기독교 믿는 국가에서 국민들이 속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민주주의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이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계급이 없는 나라야. 그래서 선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야. 민주주의. 그게 이제 지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하죠.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예. 아, 이제 대통령 취임식하는 날인데 지금 막 워싱턴에 어떻게 군대가 막 아주 폭동이 나고 지금 심각한 상황. 과연 이 민주주의가 미국에 계속될 수 있을지, 미국이 독재 국가가 될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저도 신경이 많이 걸려가 있어. 지금 이게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 얘기가 아니야. 민주주의가 미국에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공산주의가 될 것이냐. 지금 이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중국 그래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예, 미국의 대학,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공산주의를 젊은이들이 어떻게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있다고 지금, 미국에서도 몰랐죠. 예, 그죠? 트럼프는 날라리,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역사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네. 어떻게 될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고 기독교 세력은 처참하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거의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정신이 없어질 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미국이 그렇게 변질되더라도 여러분은 크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미국이 그렇게 돼버리면 온 세계는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다 같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미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인도, 뭐,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자본주의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안 나누니까. 필연적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세력이 어떻게 나누자. 그러니까 강제로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투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다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정말로 하여튼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자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 미국은 옛날에는 잘 나눴어요. 왜? 기독교 국가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안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뭐 1%, 2%.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들의 역할은 그런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그 천사들과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하면 피조물 인간이나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미가 없지. 여기 우리 강아지가 지금 두 마리인데 저기 이웃에서 한 마리 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 강아지 두 마리는 아주 자연스러워. 안고서 나듬어줘도 자연스럽고. 그런데 이웃에서 오는 놈은 아직도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나는 내가 주고 싶을 만큼 받지를 뭐예요?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은 나 주인이 아니야.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서 삐죽삐죽. 그래서 맛있는 거 주면 받아먹기는 받아먹고 싶은데 그래서 자유가 필요해. 이 자유가 없으면 질서는 잡힐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혼내면 질서 잡히잖아. 그러나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질서일 뿐이지 내면적으로 정말 그 질서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주고 싶고 또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받은 피조물들이 어떻게 또 사랑을 어떻게 도로 표현하고 고맙다고 꼬리를 치고 표현하는 그래서 서로서로가 자유로워야 사랑이 사랑다워지죠. 그렇죠? 엄마만 만들어야 돼. 안 되면 혼날 줄 알아. 그렇게 되면 엄마 말 들어도 듣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루시퍼가 천사들의 총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천사장.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옆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참 감동적이었어. 아,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살아가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예, 네, 깨달았는데. 이 천사가 아차 하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러면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예. 네. 그건 아마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보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가만 보니까 이 하나님은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천사장, 그러면 더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왜? 더 말 안 들으면 더 문제가 어떻게? 커져. 그러면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죽인다. 뭐 이런 벌을 줄 것이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그냥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가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든지 인간이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루스벨처럼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미리 알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문제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신데 창조주는 어디의 생각을 하십니까? 하늘의 생각을 하죠. 피조물은 어디 생각을 해? 창조보다 창조주보다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수준은 이해를 못해요. 네. 그래서 피조물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말 안 들어도 또 그래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또 말 안 들어 또 사랑해 사랑해 그럼 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그래서 천사장 루스벨도 그렇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계속 사랑만 한다면은 이거 앞으로 문제가 심각할 수 있고 이 우주 정부의 체계가 다 무너질 것 같고 질서가 없고 통제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자, 그 생각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 됩니다. 어때요? 추워요? 그래서 자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적이 되실 수가 없어요. 조건적이 돼버리면 사랑이란 건 없어져 버려. 사랑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법만 남아. 그게 우리들이 세상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하자는 거지. 그러나 법이 발달해서 최고도로 올라가면 법의 맨 꼭대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이 정말 더 발전하고 법이 더 좋아지면 최고의 법은 뭐예요? 사랑의 법이야. 사랑하면 법이란 것은 없어도 다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돼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사람들이 알고 그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감동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뭐 그때 법이 있어야 될 뭐예요? 이유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는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 또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또는 예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끝이 되셨다. 그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굳게 세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봉을 갔으니까 율법을 확실하게 더 굳게 세운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는 피조물들이 알 수가 없어. 그죠? 지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 사랑만으로는 이 우주 정부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통제 불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피조물 차원의 수준에서 생각은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를 하셔야만 될 것 같다. 이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그 통치법을 버리고 조건적으로 변화하셔야만 되겠다 하는 의견을 하나님께 제시한 존재가 누구라? 루스베리언.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루스벨이 제시한 조건적 사랑이 대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죄의 시작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뭐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논쟁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루스벨이 얘기하고 있는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그러다가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스벨 편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쪽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대적인 우주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쪽 편과 조건적 루스벨의 조건적 사랑 편으로 갈라서게 됐다. 이게 이제 이 우주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비극은 이 분열은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뭐를 하신 이상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했다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말대로 해, 너희들은.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다 사형이야. 그래버리면 그거는 무시무시한 뭐예요? 독재. 독재 하나님이 돼. 그래서 이 독재하지 않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면서 평화롭게 살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늘에서도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도 그저 독재를 써야만 집안이 편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독재를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생겨났으니 그게 미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미국은 기적적인 현상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존재가 국가가 정말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였어. 요즘 미국은 별로예요. 아시겠죠? 요즘 호주쯤 가야 좋을지 몰라. 호주보다 좋은 곳이 어디요? 뉴질랜드야. 다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 뭐 돈 벌어서 더 벌어서 이러려고 안 그러고 호주, 특히 뉴질랜드 사람들. 그렇죠? 거기 가서 돈 벌라고 막 팍팍 일하고 막 죽으라고 일하고 막 또 일하고 돈 벌고 막 이런 사람들 다 이민자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아시겠죠? 그 제가 호주에 옛날에 폴란드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왜? 호주가 옛날에 인종차별을 좀 했어요. 백인 아니면 안 받겠다 이렇게 됐거든. 이제 폴란드는 백인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폴란드에 들어와서 막 가난해져 버렸어. 요즘 폴란드가 막 경제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그 지금 뭐 부흥한다 해서도 결국은 또 어떻게? 또 갑니다. 또 공산주의로. 막 그게 운명이야. 왜? 우리가 무슨 쟁이들이니까? 욕심쟁이들이니까. 우리가 이기주의자들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서 망조가 들게 돼 있어. 그 미국도 여러분 1776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1700? 네? 그렇죠. 200몇 년. 정말 잘 살긴 한 150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미국 갔을 때가 그 1970년대인데, 참 좋았죠. 참 행복했어, 미국 갔어. 야, 이런 나라가 다 있고. 우리 이제 처음 가서 이제 차를 사가지고 운전을 한 그때 내비도 없고 뭐 길을 아나 뭐 그 엉거주춤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요즘은 미국에서 난리 나요. 그럼 빵빵거리고 뭐 손가락으로 욕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때는요 엉거주춤하면 차를 딱 세우고 와요. 와서 어디 가니?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러면 그럼 자기가 앞장서 갈 테니까 자기가 안내해 주겠다고. 그래서 쫙 안내가 딱 세워놓고 자 그런 나라였어요. 타이어 빵꾸 나면
차 세워놓고 빵, 우리는 차를 처음 사가지고 타이어를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잖아. 이러고 있으면. 그래서 탁, 땀 뻘뻘 흘리고, 탁 해서 타이어도 갈아주고, 요새는 그런 거 없어. 요새 미국 시골에나 가면, 그렇지, 도시에서는 이제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정말 그 기독교 국가, 참 아름다웠어. 그러니까, 다, 누구나, 미국은요, 아마 좀 있으면 없어질지도 몰라요. 개인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수표. 한국은 꿈도 못 꾸죠. 수표인데, 은행에 돈을 갖다 놓으면, 예금하면, 은행에서 수표책을 줘요. 그래서 딱 보면 내 이름이 써 있어. 이상구, 주소, 전화번호, 또, 그건 내 수표야. 내가 쓰는 수표.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요즘은 이제 개인 수표 잘안 쓰지만, 카드로 다 결제하지만. 옛날에 카드가 없었다고요. 카드 없었을 때는 미국에서는 현금이 없으면 내 개인 수표 꺼내가지고, 내가 산 물건이, 300불짜리다. 그러면, 그 가게 이름 쓰고, 300불 쓰고, 내 사인 탁 하면, 그거를 받고 300불짜리 물건을 주는 나라였다니까. 뭐를 믿고? 그만큼 사람들끼리 어떻게 믿었다고. 세상에 그런 나라 없는 게. 그러니까, 개인 수표를 한국에서 보내려면, 한국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제가 한번 미국에 세금 낼게 있어가지고, 제 개인 수표로 써서 미국 국세청에 보내면, 미국 국세청에서 그 받아요. 그러다가 그 수표를 내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 국세청에 돈 내준다고. 한국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우체국에 가서, EMS라고 특급 우편이 있어. 그 요즘 특급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면 안 된대요. 물론 특급 우편으로 수표 보내면 돈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모양이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가서, 이 뭐냐. 그래서 내 개인 수표로 지금 세금 낸다 그랬대요. 우체국 직원이 수표를 안 내는데요. 그거는 보증 수표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못 보냈잖아. 하여튼 온갖 얘기에 다 나오네. 자, 그래서 여기서 미가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과 용과 싸웠다. 용과 용의 상. 그래서 여기서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용은 누구냐? 바로 이 천사장 루스벨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용, 곧 사단.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적하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용이 되었다. 혹은 여기서 마귀. 그 다음에 뭐 악령. 그래서 이제 우주에 심각한 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어. 한반도에 심각한 뭐예요? 네,
공산주의와 이승만 박사의 자본주의가로 해서 대결이 됐다. 똑같은 현상. 생각이 달랐다. 생각이.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열이 됐으면 어떻게? 통일을 시켜야지. 그러면 통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 하나 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자,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큰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그 용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구를 창조할 곳으로 내려보냈어. 너희들은 일단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이 조건적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을까? 너희들은 뭐요? 너희들은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던 생기를 안 주시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려. 근데 안 죽였다니까요? 어디로 내려보냈어? 이 지구, 앞으로 지구가 창조될 곳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가 창조될 곳이 어떤 곳이 돼버렸어? 흑암과 혼돈과 그런 곳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왜? 조건적이니까 서로가 어떻게? 앞으로 조건적이 서로서로가 다 이기적이 되고, 그렇죠? 서로 욕심. 근데 서로의 생각도 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용과 함께 쫓겨내렸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맞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영들. 땅에 있는 것은 누구요? 조건적이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단과, 그렇죠? 루스벨과 그 악령들이 이 땅에 있게 됐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분열시켜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천사들도 사단 말을 들어봤다 이 말이에요.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싸해요, 안 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자, 궁극적 해결은 뭐예요? 통일이야, 그렇죠? 다시 합해야 돼. 지금 이게 별거를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합해야 돼. 그럼 합하려면 의견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렇죠? 생각이.
그럼 생각을 통일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는 안 돼.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합리적으로 누구 생각이 옳은지를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냐? 아니면 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냐? 그걸 검증해야 돼. 근데 검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검증을 해야 돼? 실험을 해야 돼. 그렇죠? 실험. 그럼 어디서 실험을 해야 될까? 하늘에서는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실험을 할 수 없고, 사단과 그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생각하는 그 악령들이 와 있는 이 지구에서 실험을 해봐야 돼. 예. 네. 실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실험 대상이 필요해. 그 실험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자, 한쪽에서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 한쪽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해보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좋구나 라는 것이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자, 아까 이, 여기에 이 말씀에, 아,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철저히 조건적으로 선택하고 이거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악령만 자꾸 들어와가지고 내 유전자가 다 꺼지고 그래서 암이 생겼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암에 걸린 것은 이분이 깨달았다. 아, 이거는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 편에 내가 어떻게? 그래서 그 악령들이 주는 그 조건적 생각을 그대로 한 결과로 내가 이렇게 병들게 되었구나. 말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 차례요? 하나님 차례지, 이제.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면, 아, 그렇구나. 생기를 받아, 안 받아? 예. 네.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그렇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이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우주 전쟁에 있어서 우주 통일을 위한 위대한 실험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암 걸렸다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예, 이거는 위대한, 뭐요? 위대한 여정이야, 실험이야. 아시겠죠? 누가 옳다는 것을 실험해? 하는 실험? 하나님이 옳다. 그래서, 그 실험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는 지금 지구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론적으로는 사단이 말하는 말도 어떻게 일리가 있어 없어? 일리가 있지. 그렇잖아요. 네. 우주가 통제 불능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법을 정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이 세상은 법의 나라, 우리가 자꾸 법치라 그러고 있잖아요. 법치, 법치. 법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때 법은 없어지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우주의 통일 전선에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야. 네. 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과 땅에 있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게 병이 낫고 낫는 것도 참 중요한데 병이 혹시나 안 날지라도 병 안 나도 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서 이제는 내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죠. 아,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럴 때 아, 사단 악령들 쪽에서도 아, 어? 하나님의 조건적 사랑이 맞고 아, 무조건적 사랑이 맞고 이러면 통일될 수가 있다 이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 있는 그곳에다가 내가 지구라는 것을 만들겠다. 그 지구를 만들어서 그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겠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서 이 지구를 지금 한번 네가 말하는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해봐라.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하면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네가 좀 봐라. 사단아. 그래서 네가 그 결과를 보고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상 결판은 십자가에서 났어요. 아시겠죠? 십자가. 그러니까 사단이 조건적으로 막 만들어 놓은 데서 막 병이 생기고 막 엉망이 되는데 예수님이 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병을 어떻게 다 낫게 하시는 그 장면이 이 온 우주에 뭐를 증명해 주는 겁니까? 아, 조건적 사랑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다 망가뜨리는구나. 병들이고 망가뜨리고 서로가 미워하게 되고 싸우고 그렇게 돼버리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은 그 망가진 것을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결판이 났어요. 십자가에서. 났는데, 네. 그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해서 누가 진 게 분명해요. 사단이 졌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 근데 사단이 예수님 쪽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은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사랑. 끝까지 자기는 해봐. 자, 근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이 기독교가 그 하나님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는 진짜 그 기독교가 퍼져 나갈 수가 없는 때였어. 왜? 모든 국가가 다 모여 독재를 하고 있는 거야. 왕이 다 해서.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로마 황제가 어떻게 기독교를 막 죽여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를 온 세상에 파견해가지고 그 멋진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기 시작. 그래가지고 예 네. 연세대학교도 누가 세운 나라요?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지. 네? 이화여대도 누가 세운 나라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나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민주주의의 덕을 보고 지난 어? 그래도 지난 한 50년 꽤 잘 살았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안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로 나누자, 제도적으로 나누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이제 슬픈 사실. 인간들이 다 뭐야? 너무 이기주의, 욕심주의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누기 싫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혹독을. 이제 이렇게 돼 간다. 분위기가 점점. 그 미국에 지난 그 여름에 폭동 났잖아요. 그 다 그 그런 생각들, 사상들이 미국에서 그만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현 자본주의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앙심을 아,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암에, 어쩌다가 이렇게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뒤에 우리 깨병쟁이 권사님 좀 보소. 맨날 징징 제가 처음에 방에 찾아갔을 때 철저히 조건적이었을 때라. 근데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그러니까 사단이 막 아파서 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아프게 만듭니까? 그 사단의 속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내 생각이 조건적이었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줄 내가 몰랐구나. 그거를 다 알게 되니까 그 변질됐던 T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싹 돌아가니까 응, T세포가 이 척추관을 공격해야 될 뭐예요? 이유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수록 여기 있는 척추관이 점점 넓어지고 처음에는 막 이 신경이 눌려가지고요. 여기서 눌려가지고 막 여기 막 허리도 아프고 일로 해서 신경이 다 아팠다. 그래서 집에 간다 하더라고.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집에 간다는 말을 못 하고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막 가자 여기서 뭐이 뭐요 뭐 날 거 걷지도 않고 뭐 해주는 것도 없고 뭐 박사님 맨날 구라만 치고 뭐 아, 보세요. 그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응? 우리 꾀병쟁이 권사님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봐라 무조건적 사랑의 옳지. 그럼 사단이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증명해 주실, 증명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뭐예요? 증명해 드릴 수 있는 매개체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저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 뉴스타트에 딱 오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병원에만 자꾸 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보람이 없어, 지금. 그렇죠? 인간에게만 의존한대. 인간의 기술. 인간의 뭐? 지식에만. 생명에 의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처음부터 생명과 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었던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혜령 씨, 여기, 응? 우리 딸. 세상에 어릴 때요. 이 뼈 종양 병원에서 다 불치병 불치다 이게 8cm 6cm 6cm짜리야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면 막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아주 그게 다 없어져 버렸대. 그게.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걷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육상 선수 역상. 어? 그 뉴스타트도 안 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딸이 아플 때는 엄마도 막 크으. 이제 딸이 다 낳고 나니까 또 엄마가 또 어떻게 이제 편안해지면 이제 문제가 또 생겨 그렇죠 딸이 아플 때 막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 6cm가 4cm 줄었냐 그리고 보니까 잘 걷고 아픈 것도 그래서 나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는 불치의 병이라고 그랬을 때 아 불치래 이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막 아니란 거, 안 그랬던 거 같아. 그랬어요? 네. 주위 사람들이 애를 어떻게 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한 거 같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혹이 있는데 종양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딸하고 같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극한 상황으로 몰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종양을 없애버리셨네.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병원을 갔다 오셨는데, 이제 딸 것도 없어졌는데, 이제 그 후로 보니까 또 엄마가 여러 가지로 잘못 선택한 게 많다. 이제 하나님이 또 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니야. 이런 일들이 다 뭐예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옳은 것이다를 온 우주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너무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너무너무 고맙고 또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한테. 어쩌다가 이 지구에, 탄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어떨까? 미안하지, 미안해. 예? 그렇죠? 미안하지. 여기 우리 종류씨 엄마로서도 딸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 이런 영적 배경이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요. 이 지구에 태어난 우리들은 여러분 이 우주에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슈퍼지구라고 이 온 우주 전체에 이 지구처럼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행성이 많대요. 그런데 이곳이야말로 누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악령들이. 이곳만 지금 조건적이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 조건적인 것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에 걸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아시겠죠? 지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지구에 태어나서 이렇게 죄인이 되고 다시 말해서 조건적 사랑에 동의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렇게 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그럴 운명으로 우리는 이 지구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어떻게 했어? 다 이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계획을 미리 다 세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하고 안 착하고 그건 다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우리 인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창조해서 이렇게 사단한테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하나님 미안하대.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일단은 뭐예요? 이 인간들이 이런 사실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고 에베소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보세요, 여기. 곧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어떻게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뭐요 하셨으니 이미 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뉴스타트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뉴스타트는 특히 너무나 명확하게 야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오고 유전자가 회복돼서 병이 낫게 됐다. 이거야말로 너무나 확실한 증거,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증거를 온 우주 앞에 제시하고 하나님을 승리하는 승리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을 우리가 맡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주에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지구상에서 이렇게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는 사단 때문에 악령들 때문에 하고 있는 우리들은 나중에 구원에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죠. 와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 이 지구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천국 전체를 상속을 받습니다. 어떻게 상속을 받는다? 예수님과 우리 지구 출신의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공동상속.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우주의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주의 왕노릇이란 게 어떤 거게?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주에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왕이야! 다 배워서 무릎 꿇으라고 그런 왕일까요? 천국의 왕은? 왕은 어떻게 하는 게 왕이에요? 온 우주의 인간들 그리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가르쳐 주러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천국의 부흥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온갖 별에서 여러분을 막 초청할 거야. 그래서 지구에 그때 그렇게 고생하실 때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나는 그 조건적 사랑의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유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앞으로 우주가 뭐예요?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주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사단의 생각이 다시는 생겨날 수 없도록 만드는 온 우주의 통일을 유지시키는 그런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네,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무슨 이유로 태어났는지 그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살다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기쁜 거예요. 모든 인생의 의미, 목적, 이유 이런 게 뭐예요? 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자, 그렇다면 살만하다. 그렇다면 구태여 변치 않다도 된다. 그렇다면 뭐 이래서 모든 것이 부러울 것도 없고 그렇죠. 이제는 수영장 없어도 된다. 제가 옛날에 제 욕심은 뭐였냐면 의사가 동탁 불어가지고 하와이에 가서 내가 살 거야. 하와이. 하와이 그 바닷가에 지금은 그렇게 살라 그러면 못 살아요. 뭐하게 맨날 들어누워서 뭐.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지하방 저는 어느 방이 부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주무시는 방이 부러워. 왜? 여러분 방에 가면 창밖으로 습도 보이고 뷰도 있고 우리 방엔 뷰 없어. 그래도 뭐요? 그래도 의미 있다 이 말이. 그렇죠? 지금 우주 통일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승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